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신의 한 수가 몇 번 보도는 했지만 말이죠.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부산지검장이셨던 석동현 변호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검찰 고위직에 이제 재직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활동하시니까 후배들이 거기 많고 그 분위기들도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예.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들, 특히 이제 중견 간부 검사들로서는 예. 좀 아무래도 예. 좀 이렇게 보는 시야나 생각이 좀 넓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임 장관 후보자 갖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적 이념 성향 아. 아직도 산후맹적 사고에 아직도 젖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왜냐하면 후보자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그 표현 속에 아직도 그 당시의 사고 이념에 대해서 예.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전향, 완전한 어떤 그거로 인한 반성적 어떤 그런 전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예. 의미가 되거든요. 전향을 안 했군요. 그러고 공식적으로 예. 전향을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이념 성향을 걱정을 하고 또 한편 법무부 장관은 대개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조국 후보자가 예. 검찰 개혁을 강한 어떤 의지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검찰 개혁의 그러면 요체가 뭐냐?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겠다. 네. 이거의 그 권한을 경찰로 분산해서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러한 작업으로 분산을 해서 네. 검찰에는 기소권만 두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뺏는다 줄인다는 그 방어의식 외에도 예. 이것이 현장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런 현장 경험의 부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태와는 좀 동떨어진 예. 그런 너무나 탁상머리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말이죠. 윤석열 예. 예.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검찰 내부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예. 나름대로 윤석열 신임 총장도 어쨌든 30년 가까이 지금 검찰맨으로서 이 수사를 앞장서 해왔고 예. 윤석열 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그야말로 수사만 계속 해왔던 그런 유행에 속합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권 또 검찰의 그런 권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생각과 경험을 지금 가지고 예, 예.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현재 어떤 그 정부 대통령이나 기타 현재의 권력들과의 그런 어떤 교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검찰의 권능 자체에 대해서 예. 수사권을 다 배제시키고 대폭 축소하고 이것을 경찰에 넘겨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또 그것이 예. 단순히 자기의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검찰이 어떠한 역할 권능을 하지 못한다 또 예. 그리고 경찰이 그와 같이 어떤 수사권을 전반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조국 후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 충돌할 수뿐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도 이걸 그나마 인식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국을 임명한 게 네. 제대로 관리해라. 네.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 개혁 못하고 정권이 나중에 조사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을 저렇게 악착같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네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후보자는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더없이 가장 충직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또 자기 그 지지자들에게는 예. 그야말로 이렇게 먹히는 그런 그런 참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조 실무의 경험이 없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볼 때는 그야말로 검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인사 장악을 하고 예. 또 검찰의 이런 수사권을 비롯한 재판 권한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검찰 개혁의 의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했던 권한을 줄이자 빼자는 건데, 물론 이 부분이 지난 2년 동안 전 정부를 막 조져대고 할 때는 또 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 이루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즐기고 네. 뒤에서 조장을 한 측면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에도 어떠한 권력 실세의 비리나 스캔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 의지를 꺾어버리고 나름대로 꺾고 장악해서 예. 이렇게 손아귀에 두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단단히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은 이제 뭐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검찰이 뭐 정치권에 많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말이죠. 직접 이제 경험하셨고 후배들 이렇게 들은 분위기,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협조할 건지 아니면 뭐 아니면 지금 이런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분위기인지 그런 좀 직접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예, 뭐 과거에도 저 자신이 또 몸담고 있던 시절을 포함해서 과거에도 외부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예. 정치 뭐 신여다, 정치의 충견이라는 비난이 한편으로 있었지만 예. 그러나 또 내부적인 또 생각에서는 나름대로는 이것이 사회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또 나름의 어떤 소명감이 있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때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예.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이를테면 억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예. 어떤 일체감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안타깝게도 요 몇 년간의 이런 여러 가지 안팎의 시련을 거치면서 예. 여기서 제가 안의 시련, 안팎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그런 항명적 사태가 있었고 예. 또 말하자면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에 대해서 치받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내부의 검찰 내부의 일체감도 그전보다는 많이 옅어졌다는 예.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 또 특히 이번에 신임 총장의 임명을 전후한 그 인사 과정에서 예. 뭐 대통령은 또 이 정말 내 측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의 모양새가 어떠했습니까? 좀 이렇게 소신 있게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한직 아니면 막 자천 인사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옷을 벗는 이런 예, 예. 지경까지 이루고 보니 검찰도 우리 그 남아있는 이 후배 검사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냉소적인 예. 그런 시니컬한 그런 인식을 갖는 후배 간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을 신임 검찰총장이나 검찰 지휘부가 이런 사항을 정말로 직시를 하고 그야말로 이 정권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검찰은 사법부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정말 심기일전해서 좀 정신을 좀 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 볼 때 조국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의 인사권, 징계권을 다 가진 어떤 책임자로서 제대로 이 검찰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예.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이제 폭발 일보 직전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툭 건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 어떤 사건이 생기고 할 때에도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그런 시선, 눈높이를 좀 의식을 하고 이렇게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조국 장관 후보자가 뭐 이런 검찰개혁이다, 공수처 설치다, 그야말로 이런 외관적인 그런 껍데기적인 어떤 그런 이 개선을 통해서 무슨 검찰이 개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제도를 운영하고 또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인식이 저는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중요하죠. 봅니다. 우리가 공수처가 없어서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 권력 질서의 비리를 단속 못한 게 아니죠. 아니지 예. 않습니까? 또 지금 모든 것을 그야말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 하면 그야말로 이러한 사회의 어떤 사정 기능이 반드시 올바로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 자체의 좀,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 후보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좀 제대로 그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또 이런 진면목이 드러나서 좀 이거의 어떤 그 이번 인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좀 국회에서 좀 부각되게 부각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 못하지만 부글부글하다는 거를 밖에서 다 듣고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탁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도 충격받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국민들도 부글부글, 뭔가 좀 바꿔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내년 총선도 중요하다는 거늘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힘을 확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